27번. 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 경매에서, 일괄 경매에서, 분할을 위한 임의 경매에서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한다. 자, 김해 흥동에 홍 씨가 공매를 잘하는 도시한테 소송을, 공유 분할 소송해서 현금 분할을 위한 경매인데, 홍 씨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잘못됐고, 도시철은 기류차별을 센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08-563. 자, 08-563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 땅이 참 좋아요. 흥동에 땅이. 자, 보세요. 요 홍씨가, 홍씨가 뭐합니까 지금? 공유분 하자겠죠? 자, 10분의 9를 가 있는, 거의 다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유분 하자고 이 땅을 경매를 넣었습니다. 자, 땅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그래갖고 홍씨가 대부분 다 사들랍니다. 영감제가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경매도 사고 또 도시 지분을 또 사고 또 사고 했는데, 다 샀는데 딱 하나 빠졌어. 이 도시가 공매에서 샀었어요. 도시가. 그게 소유자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도시하고 공매 산 도시가 있고 전부 사들라는 홍씨가 있고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요 보면요. 등기부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또 그게 없네. 하여튼 다 사들랐는데 법정에서 도시는 공매 사신 분은 좀 아니까, 자, 요럴 때 경매 들어갈 때는 전체 경매죠. 그죠? 그럼 그때는 언제 됩니까? 전체 경매 때는 공유자 우수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분의 9를 가 있는 홍 씨가 손 들고, 공유자 우수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도시가 이제 써놨어요. 쓰는데 홍 씨는 손 들고 공유자 매수했어. 그래갖고 내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막 불쾌하고 왔더라고. 왜 오시나 했더니, 아, 그래. 이제 자기는 두 군데 물어봤대요. 이게 두 군데 법무사 변호사 다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손 들고 하면 됩니다. 됐어요. 손 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마 이것만 같아요. 등기부를 보면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제 법무사는 잘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들은 요거를 본 것 같아요. 요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네. 19번 도종이 지분 임의 경매 여 놨습니다. 홍식. 이 조금 표정이 이상해요. 하여튼 전체 경매인데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요거를 보고, 아, 도종이 지분이 경매네야. 지분 경매라. 가만히 있자. 지분 경매면은 손들어 가시면 됩니다. 딱 10% 준비했다가 신분증, 주민증 딱 준비하고 도장 준비했다 10% 딱 가있다가 손 딱 들고 낙찰되거든. 이야기했어. 그 가게 사겠다고. 그래 됐어. 그래 두 군데 코치 받았어. 갔는데 실제로는 이게 요런 사건에서는 전체 경매죠. 지금 보니까. 그죠? 전체가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입찰을 써내야 돼. 그래서 지는 자가 떨어진 거죠. 사실은 집행관이, 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놓아. 이러다니까. 그래갖고 변호사 본사에서 막 따지는가 봐. 야, 씨, 너는 그것도 모르나? 안 된다. 근데 집행관은. 그러기에는 이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또 욕을 쓰더래. 낙찰 불허가 신청서. 그죠? 짜고 약고 이러고 현금 분할 취지 화해 공고를 해서 낙찰 불허가를 해달라. 이 도시가 이제 입찰표 써갖고 1등 됐는데 그거를 불허해더라. 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했죠. 그냥 그랬죠. 아이고, 요거 넣어봤자 아무 쓸데 없는 건데. 길이라 써야 그게 맞는데 손 들고 공유자 우수에서 안 된다. 그죠? 지분 때 받는다. 지분 때만 공유자 우수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 씨가 뺏겼다. 10분의 9 다 사들랐는데 막판에 공매를 아는 전문가 10분을 가 있는 도시한테 뺏겼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28번이 있는데 28번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28번. 17페이지 28번. 자, 우리 경매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요겁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이게 하나의 예규인데,
여기에 지금 많이 쓰입니다. 요 보면은 이제 써놨죠. 입찰 방법, 기입찰표의 기재 방법 뭐뭐 짜고 뭐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기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 안 된다. 한번 보통이 돼요. 써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뭐 빠졌어.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빠졌어. 넣고 보니까 그건 무효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꺼내주세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딱 엮고 나면 막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썼다. 그 다음에 12부 보니까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그죠? 공유자는 매수 신청 보정을 정하고 10%를 제공하고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사건 번호 땡땡땡 딱 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공유자는 우선 매수 손 들고 빨리 해야 돼요. 그때 문지분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대법원에 규칙 예규 설례 요거 하면 딴 데는 없어요. 요거 가서 딱 뚫으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쭉 조항이 많이 있는데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29번 우선 매수 신고하고 10% 보증금 거는 시한은 집행관이 입찰 종결 선언 전까지 거는 이야기는 그 사건입니다. 보통 경매를 한 30건 정도 이 꺼내가지고 하거든요. 개찰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자기 그 사건 있죠. 형님 지분이 경매 들었다 그러면 동생이 그 사건 번호와 땡땡땡 마산에 누구 낙찰됐다 이래 하기 전에 퍼뜩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딱 그때 퍼뜩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있는데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입찰에 뭐 내용은 어느 거 없어요. 집행관의 입찰 종결 선언까지 하라 써놨고요. 그 다음 뒤에 갑니다. 뒷페이지 중요표시 밑에 보면요. 이랬다. 위 2004마 58일 결정의 결정과 말을 보면은 자 반가로 1번 잡으세요. 민사사건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재판부의 판결은 대부분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결정에는 항고는 라, 재항고는 마. 그러니까 2004마 581 결정 거는 것은 재항고 사건이다. 재항고 사건, 재항고는 3심, 재항고 사건에서 마를 보면 되고 라는 이거는 결정이다. 결정하고 이 판결하고 다른 거는 우리 경매는 거의 다 결정입니다. 그죠? 인도 명령 결정 이렇게죠. 인도 명령 판결이 납니다. 인도 명령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그죠? 매각 허가 결정하죠. 결정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라가 붙는 거고요. 요거 마크하는 것은 재항고, 이제 삼심 같다 이야기죠. 보통 사건은 가단 이런 거죠. 그다음에 나. 대법원은 전부 다 다합니다. 다. 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 저거는 대법원 사건이구나 느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에서 민사집행규칙 76조에도 조금 그런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76조. 그죠? 자, 넘어갑니다. 30번. 매각 대상 부동산 중에서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서 우선 배제권을, 매수권을 행사 못한 이야기는 자, 사실관계 봅니다. 갑 소유의 부동산 ABC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 중 A 부동산이 각각 을의 소유고 위 ABC 부동산이 경매 집행법원에서 일괄 매각돼서 병행에 낙찰되자 을이 공유자임을 이유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일괄 매각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을이 즉시 항고를 했지만은 안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저게 요 사파동인데 경매가 세 개 나왔어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만, 102번지만 지부입니다. 그런 경우 막 통제하거든요. 지부이라서 통제를 하는데, 그럼 뭐 100번지는 공유자가 아닌데, 103번지에 2번지에 내가 공유자다 해서 전체를 우선 매수할 수는 그건 안 됩니다. 그죠? 세 개 다 공유자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 필지만 공유자가 됐다 해서 그 세 개의 필지가 한꺼번에 한 사건번에 움직일 때는 안 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31번. 농지가 나왔어요. 농지가. 경북 예천의 22-458호입니다. 농지가 나오면은 지분이다, 그죠? 농지가 지분의 절반 떨어졌어요. 그럼 이럴 때 법원 경매 부동산의 매각 공고에 나타난 특별 매각 조건 두 개가 있어요. 1번은 농지법이 상 농지증을 제출한다. 이 사람이 1등이 되고 7일 이내에 농지증을 안 내몰아서 매각이 불허가 될 때는
10% 매수전 보증금은 반하지 않고 이를 배당 시 매각대금에 몰수해서 산입한다. 그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자 특별만 조건 그런 것은 두 개 있어요. 농지인데 7일 이내 농지 내라. 그 다음에 공유자인데 공유자 자 이 부분입니다. 공유자가 민사집행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수 신고 후에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 떨어지고 떨어갈 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22458.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예천의 농지가 절반에 떨어졌다. 경북에 예천의 지분이 나왔다. 지분이. 자, 농지고 지분이기 때문에 조건을 걸 겁니다. 이건 물건이 막 근데 괜찮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전자 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뭐, 그죠? 여기에 박물관도 있고, 왼쪽에는, 요쪽에 뭐, 뭐 접근성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농지 여기 놓았다 농지가 농지가 예천에 막 적당한 농지가 나왔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지분이 473평이 나왔는데 매각문금에서 누리범이 일어났어요. 특별 매각 조건으로 농지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농지 내놔라 일주일 이내. 또 지분이니까 자 봅니다. 상주지원의 매각문금에서 보면은 비고란에 지분 매각입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이야기는 입찰 들어오지 말라고 이 문구가 좋다고 이제 지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리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내는 수가 있어. 동생이 내는 경우에 매수 신고서를 내놨고 우선 매수 하겠다 해놔놨고 10%를 안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2차, 3차, 4차에 가서 떨어뜨려 해서 우수 매수권을 할 수 있거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1차에 연막칩니다. 야, 이 물건이 좋은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공유자 우수 매수 한다. 이래가지고 딱 1차에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서를 내요. 법원에. 그러면 법원에서, 그거를 보고, 아, 여러분들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게 공유자가 딱 째리고 있네. 벌써 우수 매수 한다고 했으니까. 신고서는 되는데 돈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와. 신고서만 들어오고. 1차가 유차 돼버렸어. 2차, 3차, 4차 된 게네. 그때 나타나고 또 공유자 웃으면서 하겠다. 그건 안 된다. 그 사람은. 이렇게 뗀뗀한 조항을 탁 했을 때는 요 조항이 설임이 되는 거고. 이 문구 없을 때는 그냥 상관없어요. 그때 돈 안 내도 4차가 떨어질 때 그때 또 지가 손 들고 하면 됩니다. 동생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건을 딱 먼저 잘, 보통 이리 잘 걸어놨는 경우가 법원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다른 법원에 이 문구 없어요. 창호 때는 이 문구 없어요. 그럴 때는 1차에서 우수 매수 신고서를 내놔놓고 연막을 치도 3차, 4차 가서 입찰해도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봐준대. 이렇게 특별한 조건을 딱 달았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농지법상에 이는 1번이고, 농지법상에 제출된 농지증을 미제출 시 보증금을 쏜다. 당연하죠. 일주일 이내 내라 이 말이죠. 자, 특별무야 조건 두 개가 있다. 설명드렸어요. 자, 32번. 산이 나왔어요. 산이. 자, 우에 봅니다. 우에 보면은 똑같은 번지가 경매가 사건 번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는데, 자, 우에 게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빠른데, 나는 큰 산에 여러 위에 거는 10분의 1이고 밑에 거는 10분의 9고 이렇게 경매가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분의 1 산 사람이 10분의 9가 이게 큰 뭉치가 움직일 때 공유자 우수 매수를 할 수 있느냐? 낙찰자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요거로 봐세요. 요거로 봐세요. 요거 뭐 낙찰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데 틀림없이 세게 들어오겠구나 그럴 때는 공유자가 예로 여러 명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유자 갖고 있는 거 있죠. 누구도 경매가 들어왔든지 말았든지 자고지간 다른 사람 공유자 거를 먼저 사가지고 밑에 경매에서 손들어 갈 수 있는 할 수 있더라.
아시겠죠? 그 밑에 경매가 되기 전에 한 5일 전에 다른 공유자 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손을 들고 큰 물건이 움직일 때, 다른 거 움직일 때 꼭 사야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얘도 재개발이나 보면 꼭 사야 될 땅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거를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 선점해서 법정 가서 손도 갈 수 있느냐, 얼마나 탈 수 있습니다. 경매, 다른 게 또 혹시 경매가 돼도 마찬가지. 경매에 대해서 뭐 먼저 이전을 받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경매 안 된 또 공유자 있죠. 한번 찾아가서, 야, 니 10분의 1 가 있네. 저 10분의 7이 경매되는데, 저거 꼭 내가 사야 되는데 싶으면은, 나머지 10분의 1 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꼬셔가지고, 조금 더 주고, 사가지고, 10분의 7이 쭉 떨어져갖고 팔릴 때, 그때 손을 탁 들 수 있느냐, 들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근거는 쭉 써놨습니다. 질의 봅니다. 각각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이미 경매 중인데,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어느 공유 지분을 취득한 병이 공유자로서 우수 매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다. 공유 지분 전체가 일괄매가 되는 경우 병은 공유자로서 우수 매수를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개발, 특히 재개발 구역 이런 데서 본 게 땅이 좋아요. 꼭 사야 되겠어. 저거는. 사야 되는데 놓고 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입찰해갖고 놓고 살 필요는 없고. 공유자, 누가 입찰을 딱 했을 때, 5차에서 누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다른 지분을 미리 선점합니다. 해가지고 딱 갖고 있다가, 쟤는 법정 가서 딱 본 게네, 공유자가, 누가 낙찰되면 그 가지 사겠다 하면 되죠. 구태에 놓고 쓸 필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놓고 쓸 필요 없어요. 그때 누가 들어오면 그 가격 사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쉘이 막 5차인데, 2차 가격 들어오겠다 하면 됩니까? 나는 입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저거 죽일 놈. 그만 4차나 좀 쓰면 되겠는데, 2차까지 써가지고, 씨, 내가 쓰기 영 민망하게 만든다. 이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4차인데, 4차 하루 전이라도 등기 전에 해가지고 손 들면 됩니다. 등기부터 뭐 가서, 내가 공유자인데 사겠어. 이러면 됩니다. 자,